상품권이시고 매수가는요? 네, 1734원. 네. 네, 비중은 40%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매수가 1734원, 그리고 비중 40%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송민석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.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예, 3부토건. 우선, 보니까는, 그 다행히도 이제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 뭐 정치 테마 관련주도 한번 엮였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전쟁이죠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 재건 관련주로서 한번 이슈를 봤으면서 상승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 근데 비중이 좀 많이 높으세요. 이게 보니까 네. 비중 40%면은 작지는 않거든요. 보니까 약간 네.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기도 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그 지금 물론 그 글로벌적으로 약간 지금 막 그 전쟁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도 이제 또 지금 많이 밀려온 상태에서 지금 약간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차트를 통해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이제 앞전에 이제 거래량을 좀 분출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. 앞전에. 네. 그리고 나서 쭉 그냥 거래량 없이 쭉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건 아무래도 이 재건 이슈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나 이 정치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. 하지만 워낙 위에 매물대가 좀 두꺼워요. 좀 아쉬운 점은. 즉, 올라오면 누군가가 판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는 약간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어머님 평균 단가가 1734원이네요. 그러니까 네. 1734원. 1734원인데 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었던 가격 라인이 가격대가 한 1290원. 그러니까 즉 1300원 돈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1300원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왜냐면 아직 지금 역배열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역배열이라는 건 배열이 거꾸로 네. 내려간다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역배열 구간이라서 이 1300원 라인만 지켜주신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.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전쟁 종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불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한번 반등세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요. 다음 지 위에가 한 1900원대예요. 1900원대. 그래서 1900원대에서는 비중을 그래도 조금 한 30%는 줄이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